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우리 창구 선생님 하고 계시는데 창구 선생님만 하기에는 뭔가 좀 끼를 주체할 수가 없으셔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노래가 정말 일품이신 그런 부마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창구 부마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이 창고품바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아, 날씨 덥다, 그죠? 그냥 거기 앉아있으면 괜찮나요? 살랑살랑 바람 부나요? 나는 왔다 갔다 그랬더니 아직 말단사원이라가지고, 왔다 갔다 그랬더니 아주 그냥 땀이 쫄쫄 나요. 그래갖고 여기 애기들처럼 코수건 이렇게 딱 찼네. 첫 곡으로 옹이 한번 올려갈까요? 옹이? 괜찮겠어요? 내 목소리가 개밥그릇 같아갖고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아까 아름이 품바님, 보람이 품바님 팬클럽 회원님들이 내가 할 때 다 가실 줄 알았더니 배우신 분들이라 가지고 안 가셨어. 아직 조금 더 놀다가 하셨으면 좋겠네. 자, 옹이 준비됐으면 갈게요. 나 이거 모니터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세요. 눈꼬냥이 안 좋아. 저 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받아도 돼요? 감사합니다. 어제 잃어보셨다더니. 아유, 마수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의 불씨 하나 가슴에 불질러 놓고 내 행정이 뒤돌리 그 사람 싫어한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모두가 거짓이었나 내 행정이 뒤돌리 그 사람 싫어한다.
차려겠네. 충전 마마 감사합니다. 오늘 엽도 많이 팔아주시고 제가 있잖아요. 오늘 이제 2주차 여기 칠갑산 휴게소에 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와서 옆팔로 나가봤어요. 근데 오늘 옆 매진됐네. 박수 한번 줘요. 나 바구니 들고 옆팔로 오늘 처음 나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엿은 다 매진됐네. 흐. 앞으로 엿 잘 팔겠습니다. 아, 어떻게 목소리가 들을만한가요? 괜찮나요? 아유, 목소리가 개밥그릇 같아. 생긴 것도 개밥그릇인데. 자, 그러면 돌이키지 마. 돌이키지 마. 이놈의 코로나 이제 돌아오지 말라고, 돌이키지 말라고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됐으면 출발. 자, 신나시는 분은요, 같이 박수도 치시고, 같이 움직여주세요.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길 좋다. 그때 정말 물거품이야. 좋다.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마요. 지금 나는 가야 하네. 자, 가자. 하늘에 너도니 별들도 나를 보면 오나 하는데 어차피 그대 돌이키지만 모든 것이 지금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칠 순 없어. 그래,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이제 와서 돌이키지 말아요. 좋고 몸땡이는 이렇게 드럼통 같이 이래도 살랑살랑 그래도 조금씩 잘 흔들죠? 네. 내 몸이 옛날에는 날씬했었어. 날씬했었어. 근데 애를 셋이나 낳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애 하나씩 날 때마다 사람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진상에 가지 마. 아, 저번 주에 와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었구나, 오빠. 신청곡비 받았으니까, 노래비 받았으니까, 진상에 가지 마. 올라갈게요. 어제 저 이거 깡통 하나 만들었거든요. 내 밥그릇. 이뻐요?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어제 이거 만들고,
바깥 못할까봐 저 조마조마 했는데 그래도 조금 바깥 벌고 들어갔어요. 그래도 밥값은 했나 모르겠어요. 어, 됐나요? 제 인상에 가지마 올라갑니다. 쉿쉿 우리 동그리한테 배운 춤 스케이트 춤 나비처럼 펄짝 뛰어갖고 아, 이럴 때 빠르게 가야 돼.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아니 보람이 팬이라고. 아, 알지 알지 알지. 어. 명품 명품 팬님들. 제가 어머나 여기 또 나비처럼 또 날라야 되네. 아, 이럴 때 빠른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나 막 밥그릇이 넘쳐날라 그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없나? 아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없어요? 우리 오빠 되게 잘 놀던데 내 목소리가 개밥그릇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보고 배운 느낌 좀 있을 텐데. 아이고 저 각설이 2주차잖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잘하시는 뭐 장타령 이런 건 안 돼도 각설이 타령 연습해갖고 왔네. 각설이 타령 한번 가볼까요? 야, 이거 어디 갔지? 아니 저거 마이크대요. 마이크대하고 깽가리. 그거를 조금 빠르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올리지? 각설이니까 각설이답게 각설이 타령 한번 올라갈게요. 자 박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차렷 경례. 경례. 아, 오늘 각설이 다량 처음 했는데 괜찮아요? 잘했어요. 이상했어요? 물 좀 마시고요. 어? 여기 있어 오빠. 쓰러져. 아이고, 이게 내 건지 저게 내 건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내가 또 준비한 게 있네. 준비한 게 있지. 돌팔매? 한번 갑시다. 돌팔매. 내가 각설이 타령을 개밥그릇같이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돌팔매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갑시다.
괜찮았어요? 이거는? 돌팔매 괜찮았어요? 이것만 불러야 되겠네 앞으로. 앞으로 나오면 이것만 불러야 누구야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우산 펴도 땀샘이 열려갖고 땀구멍이 다 열려갖고 땀은 찔찔 나게 생겼어. 알았어요. 아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선풍기도 온대요. 내 개인 선풍기 있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거 가지러 갈게 내가.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꼭 오세요. 사실은 제가 구미에 사는데 구미에서도 학원을 해요. 예, 북장구 학원을 해요. 이렇게 이제 난장에 나오는 거는 처음이지만 북장구 학원을 하고 있는데 난장에 처음 나와갖고 너무 잘하는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죠? 새내기 신입이가 그죠? 싸가졌게. 그래서 저는 북장구는 다음에 이제 조금 경력이 쌓이면 그때 레파토리를 다 풀라네. 나는 지금 이제 내 목군형만 믿고 나왔는데 목군형이 개박그릇 같아요. 2년차 같아요? 네. 와 이제 2주차 됐는데 이제 아름 부마님이 나보고 2년차 된 것 같아. 우와 나 여기서 이제 쓰러지고 막 연극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3년차 같아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기운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아름이품마님 보라미품마님이 이렇게 또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기운이 납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이제 한국만 하고 내려갈게요. 응? 뭐 한국만 하고 내려가지 뭐 이제 어디? 그래요. 제가 한 곡만 하고 저 내려갈게요. 아름이 품바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님이요. 그 연극하면서 부르는 게 저예요. 그래서 님이요 한 곡 부르고 저는 이제 찌그러지도록 하겠습니다. 님이요를 부르려면 연극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연극을 하려면 이제 이렇게 수건이 필요하네. 자, 님이요. 그래도 장구가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연극하는데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차렷 경례 갑시다. 떠나시면
괜찮았어요? 네. 아, 클라이막스의 박수 이렇게 받으니까 좋다. 아, 저는 여지껏 새내기 2주차 품바 신입이 장구 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